네, 안녕하세요. 알스톱의 카자마 칼입니다. 오늘 또 제품 하나 리뷰해 드릴 거예요. 제품은 이 스파르코에서 2020년 새롭게 출시한 드라이테크라는 헬멧 그리고 한스를 함께 수납이 가능한 이런 헬멧백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드라이테크 헬멧 가방의 아래쪽에 자크를 여시면 이렇게 팬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팬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경기장에서 연습주행 혹은 시합하고 나서 젖은 발라클라바 그리고 레이싱 글러브들을 이 안에 넣어서 한 번에 말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간단합니다. 경기장에서 사용할 적에는 이 아답터를 그냥 USB에 꽂아주시거나 혹은 전력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 배터리만으로도 충분히 작동합니다. 제가 한번 작동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열면 어깨끈이 들어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어깨끈들을 보통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가방 자체에 손잡이가 위에 상단에 하나, 그리고 이 앞에 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손으로 핸디캐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깨끈은 많이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일이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배터리에 의해서 이렇게 팬이 돌고 있는 아마 사운드가 녹음이 될것 같은데요. 보는 게 보이시죠? 이 팬을 이용해서 젖어 있는 그런 언더웨어 등등을 이 안에 넣으셔서 함께 말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가장 큰 장점, 어떻게 보면 뭐 이것도 장점이지만 두 번째 장점은 헬멧,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미리 조립해 놨죠. 한스. 헬멧과 한스가 조립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보관하셔서 지퍼를 채우시고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통 이제 헬멧 가방들이 한스를 그 조립한 상태로는 안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헬멧만 넣거나 한스를 따로 넣거나 하셔야 되는데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착한 상태로 넣으시고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스를 분리하지 않고 보관을 하고 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는 그런 상품입니다. 또한 가격 역시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작년에 이 모델, 지금 드라이테크라는 모델은 2020년 새로 나온 모델이고요. 이것의 이전 모델인 코스모스라는 모델도 작년, 재작년 아마 헬멧백 중에는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크를 다시 한번 열어보고 실제 경기장에서 사용할 때저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이렇게 두 개만 넣는 게 아니고 땀에 젖은 가정을 해보죠. 땀에 젖어 있다는 발라클라바 그리고 이 안에 뭐또 레이싱 글러브, 보통 글러브들도 땀에 많이 젖거든요. 글러브 심한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언더웨어 상의까지도 벗어서 이 안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크를 채워주셔서 한 30분 정도만 있으면 다시 사용이 가능한 만큼 아주 심하게 젖지 않은 경우라면 말라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좀더 상큼한 기분으로 다음 주행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제품 소개였습니다. 지금까지 알스톱의 카자마 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